굿모닝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촬영 날이고 저는 일어나서 나갈 준비를 다 하고 이제 택시 불러서 가려고 합니다. 네.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을 다 받고 이제 프로필 촬영하러 스튜디오로 이동을 할 건데 진짜 헤어랑 메이크업 다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제 택시를 타고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촬영 스튜디오에 도착을 했고 이동이 생각보다 빨라갖고 4분 거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25분이나 일찍 와버려서 커피랑 뭐 먹을 거 좀 있나 보러 나가려고요. 어때 내 메이크업? 이쁘다. 진짜 마스크 했는데도 찍힘이 없어. 엄청 열심히 두들겨 주셨거든. 그리고 저는 크랜베리 치킨 샌드위치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뜨아! 아까 샵에서 아 마셨거든. 근데 추워. 엄마, 너무 뜨거워. 뜨거울 것 같아. 샌드위치가 거의 샐러드 수준이네? 촬영은 언제부터 시작해? 12시부터 할 것 같아. 이번에는 좀 더 계획이 찍어야지 했거든? 이번에는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였어? 오늘 아침에 옷 입어보지도 않고 다 그냥 집어서 나왔잖아. 가족 문제 맞아?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다 끝나서 이런 거야. 그런데 사진에서 이뻐서. 눈이 엄청 커 보인다. 속눈썹 붙여서 그래. 근데 여보 눈이 많이 커졌어. 붓기가. 붓기가 빠져 볼까? 뜨아. 아까 샵에서는 좀 커피 연하게 타 주시거든. 이제 얼마 만에 마시는 거야? 옷이 이런 거야. 어제 왔어 이 옷. 대박이지? 피다. 다음 프로필 찍을 때는 미리 계획도 다 하고 헤어도 다 생각하고 그런데 오늘 오는 길에 택시에서 메모장에 적어 그냥 까만색 긴 티 머리 푸름. 이제 첫 번째 룩으로 촬영 들어갑니다. 첫 번째 룩 끝! 두 번째 룩으로는 이런 탑을 입고 머리를 올렸어요. 갑시다. 마지막 룩은 이런 웨트 헤어를 했습니다. 고고! 끝! 고생하셨어요! 세 번째 룩도 끝났습니다. 웨트 헤어, 웨트 헤어. 어때? 나 일하는 거 처음 보니까. 신기한데? 약간 프로 같아? 엄숙해진다. 엄숙해진다고? 따뜻한 옷으로 갈아입고 왔습니다. 계속 민소매. 막 탑, 튜브탑 이런 거 입고 촬영해가지고 추워요. 이제 촬영이 끝나가지고 저는 먹으러 갈 수 있어요. 오빠랑 계속 뭐 먹지? 엄청 고민을 했는데 돼지고기냐 소고기냐로 갈렸었는데 처음엔 돼지고기 파러 갔다가 소고기 파러 또 다시 돌아가가지고 저번에 갔던 초원? 거기 다시 갈 것 같아요. 거기 맛있었어가지고 이제 짐 싸서 나갑니다. 미쳤지? 취한다. 나 얼굴 빨개지는 거야? 아니지? 블러셔지? 여러분 제가 식단을 하면서 가장 먹고 싶어서 많이 찾아본 먹방이 있는데 그거 오늘 해먹으려고요. 바로 제가 조금 전에 편의점에서 사왔거든요.
불닭볶음면 이런 봉지에 있는 거가 없다고 다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컵으로 사왔고 이거는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본 치즈 불닭볶음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짜잔 그 월남쌈 그 라이스페이퍼에 싸먹는 그게 너무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불닭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식당도 해가지고 되게 자극적이고 탄수 이런 것도 땡기고 그래서 계속 요 먹방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오늘 한번 해먹어보려고 합니다. 요 일반 면이랑 요거 이런 면 얼마만이야? 불닭 소스랑 요거는 후첨 네 가지 치즈 분말. 아니 이게 찾아보니까 사운드가 완전 예술인 거예요. 진짜 이 순간을 기다려왔단 말이에요. 컵라면은 물을 덜어냈고 이제 소스. 맛있겠다. 원래는 제가 꼬드립한데 요즘에 볶음면은 이렇게 약간 물로 졸여가지고 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요즘이라고 하긴 언제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여기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치즈 향이 나는데? 아닌가? 불을 끄고 어머 아름다워라. 어머 아름다워. 어머 아름다워. 와 냄새 진짜 좋다. 일단 이렇게 완성이 됐고 얘도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해요. 오케이 월남쌈에 먹는 것만 찾아보고 만드는 건 안 찾아봐가지고 가지고 이렇게 여기 치즈 맛있겠다. 일반 일단 이렇게 다섯 개만 사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치즈 일반, 치즈 일반, 치즈. 짠! 만들어 왔는데 지금 제가 마음이 급한 게 이 일반 치즈 불닭을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이런 맛이구나. 까르보 불닭이랑 비슷한데 약간 치즈의 콤콤함? 그런 게 느껴져요. 일반 불닭도 좀 먹어줄게요. 너무 행복하다. 뭐부터 먹지? 치즈. 치즈부터 먹어볼게요. 이 치즈 불닭 자체가 약간 제 취향적이라서 그런지 맛있는데요? 아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정신을 놔버렸냐. 정신 차리자. 맥주 까먹었어. 그리고 일반 뭔가 얘는 컵라면이잖아요. 봉지 라면 면 때문이라서 그런지 치즈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쫀득쫀득한 게 포인트잖아요. 이 라이스페이퍼에 싸는 게. 근데 아무래도 일반 라면이 찰기가 더 있어서 그런지 치즈가 더 맛있네요. 치즈가 훨씬 맛있다. 행복해.
한국 냄비에 있는 얘도 먹어야지. 너무 맛있다 이거. 다음엔 일반 불닭도 봉지로 사서 해먹어봐야겠다. 마지막. 아 근데 맵다. 제가 이런 걸 오랜만에 먹어서. 사실 여기 있는 거 다 먹어가지고. 맵네. 치즈 맛. 그리고 꼭 봉지라면 말고, 아니 컵라면 말고 봉지라면으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집에서 편집을 하다가 오늘 되게 오랜만에 집에서 혼밥 혼술을 하는데 제가 메뉴를 뭘 먹었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며칠 전에 갑자기 마라가 너무 먹고 싶어서 마라 재료들을 사놨어요. 제가 넣고 싶은 뭐 채소 같은 거 많이 넣어서 해먹으려고 재료들을 사놨는데 그거랑 와인이랑 먹어볼까 해요. 일단은 목이버섯을 많이 넣고 싶어서 요 흰 목이랑 일반 목이가 들어있는 거를 샀는데 이만한 게 없어요. 이것도 불려놔야 되고 푸주도 불려놔야 되고 나머지는 그냥 채소 준비해야 되는 거라서 이거 왜 이렇게 큰 거야. 흰 목이가 진짜 크구나. 이렇게 빵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요게 일반 목이버섯 불려놔야겠다. 다 담가놨고 제가 이번에 연근도 처음 사봤어요. 통연근. 이렇게 생겼는지도 몰랐는데 이것도 많이 넣어서 먹으려고요. 껍질을 벗겨서. 뭔가 연근, 푸주, 버섯 이런 게 진짜 많이 들어간 마라샹궈가 먹고 싶었어요. 약간 헬시한 마라샹궈인가? 백목이 뿔리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거 그거 같지 않아요? 몸 닦는 거? 이렇게 됐어요. 이거 좀 잘라주려고요. 완성. 나름 헬시해 보이죠? 채소밖에 안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와인이랑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레드를 마실까 화이트를 마실까 했는데 되게 산미가 높은 화이트 와인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얘를 넣어놨어요. 얼마 만에 혼밥 혼술인가 아시죠? 저 혼밥 혼술 진짜 좋아하는 거. 근데 이게 남편이랑 저랑 성향이 되게 잘 맞는 게 저는 집에서 이렇게 혼밥 혼술하는 걸 좋아하고 오빠는 51%이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친구랑 한잔하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이게 밸런스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오빠가 이제 나가서 친구랑 밥 먹으면은 저는 혼밥 혼술하고 그래서 저는 아주 좋습니다. 하하. 이거는 11.5도라서 도수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혼자 마시기 좋은 와인? 아, 젓가락을 안 갖고 왔네? 치얼스. 짠! 아, 완전 차갑게 해놔가지고. 아, 탄산수 아니야? 일단 저는 연근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맛있어 연근. 이 정도면 샐러드 아닌가요? 이게 브라운 팽이버섯 그런 거였는데 맛있다. 일반 팽이보다 맛있어. 오기버섯. 역시 집에서 취향대로 재료 넣어서 해먹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는데. 흰 모기. 고기 넣은 것보다 맛있어요. 거의 ASMR인데 지금 한 접시 다 먹고 아직 후라이팬에 한참 남아가지고 더 갖고 오려고요. 저희 첫 번째 그릇이랑 똑같이 갖고 왔어요. 무슨 뷔페 같은데? 이제 마지막. 진짜 행복했다. 여러분, 저는 좀 전에 집에 들어왔는데 오늘의 먹고 싶은 거 비빔면과 대패 삼겹살 구워가지고 같이 먹으려고. 맛있겠다. 제가 운동을 하고 와서 지금 배가 굉장히 고픈 상태예요. 보라 빨리 끌어줘. 고기를 구워봅시다. 힘이 너무 나오는데 키친타올로 기름을 한번 빼면 좋겠지만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급해요. 기름맛으로 먹는 건데 뭐 일단 요만큼만 구워서 먼저 먹고 중간에 또 구우려고요. 식으니까 마음이 너무 급해요. 얍. 비빔면 진짜 오랜만이다. 냄새 너무 좋아. 저는 불닭도 진짜 좋아하는데 뭔가 삼겹살이랑 먹기에는 이 차가운 비빔면이 훨씬 더 조합이 좋은 것 같아요. 삼겹살 딱 올려가지고 이렇게 먹고 싶었어요. 이거잖아. 진짜 진리다 진리. 역시나 진리의 조합. 여러분, 저는 촬영을 하고 들어와서 저녁을 해먹으려고 합니다. 머리부터 묶고. 저도 처음 해보는 파스타인데 고등어를 넣은 파스타를 한번 해먹어보려고요. 제가 어제 생각해본 레시피여서 지금 올리브유, 마늘, 페퍼런치노, 엔초비, 버터, 레몬즙, 고등어. 재료가 많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맛이 너무 궁금해요. 고등어가 너무 커서 좀 잘랐는데 너무 궁금해요, 맛이. 오늘은 오렌지 와인과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고등어를 살짝 으깨가지고 같이 먹으려고요. 제가 고등어 손질을 처음 해봐가지고 뼈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버터랑 레몬이 들어가서 잘 어울리네요. 저는 고등어랑 엔초비랑 둘 다 들어가가지고 조금 비릴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기준은 안 비리고 맛있어요. 고등어 진짜 맛있어. 이번 파스타도 성공. 제가 막 굴, 고사리, 톳 이런 거로 파스타 해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저번에 보리굴비로 한번 해봤었어요. 근데 그거는 영상에서 못 보셨죠? 그 말은 영상에 내보낼 만한 레시피가 아니었다. 너무 하드코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살짝 걱정을 했었는데 이거는 좋아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처음 해본 고등어 손질치고 잘했나 봐요. 뼈가 안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아, 진짜 맛있다, 고등어. 진짜 맛있다, 고등어 파스타. 저처럼 등푸른 생선 좋아하시고 엔초비는 안 좋아하시는 분은 빼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엔초비가 또 감칠맛이 있어가지고 너무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편집하고 있다가 저녁 해 먹으려고요. 오늘은 육회 비빔밥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육회 비빔밥 거기다가 차돌 된장찌개를 같이 해가지고 먹으려고 합니다. 보통 저는 한식을 엄마 집 가서 많이 먹는데 오늘은 집에서 해먹으려고요. 대신에 육회 고기는 엄마가 협찬을 해주셨어요. 엄마도 육회 해드신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꼬리살이래요. 요거를 얇게 슉슉슉슉슉 채를 쳐가지고 양념을 해서 밥에 올려서 먹으려고 합니다. 일단은 된장찌개 넣을 때부터 손질을 해줄게요. 두부. 두부는 많이 넣으면 맛있으니까. 된장.
여기는 이게 살짝 얼어 있을 때 쓰면 잘 쓸린다고 하셔서 약간 얼어 있거든요. 제가 육회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집은 육회에 뭐 배 이런 거 안 넣고 그냥 파만 넣거든요. 그게 어디 식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스타일을 아빠가 좋아하셔가지고. 엄마가 영상을 보고 엄청 답답해 하실 것 같지만 나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기가 덩어리가 작은 것 같은데 꽤 나올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양이 꽤 되는구나. 양이 엄청 많아요, 그쵸? 간은 약간 저희 감으로 해볼 건데 간장 밥이랑 먹을 거니까 고 참기름 듬뿍 설탕 그다음에 깨 그리고 순 후추 조금 먹어볼게요. 괜찮은데? 뜨거울걸 그거? 오. 육회밥과 된지. 내가 집에서 한식을 진짜 안 하잖아. 그래서 어떨지 잘 모르겠어. 너무 맛있어. 향은 일단 엄마 거랑 비슷하지. 근데 뭔가 비주얼은 엄마 거만큼 안 예뻐. 이거는 이게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육회 비빔밥에 된지 차돌 된지. 과연. 간이 완벽한데? 고소해. 어, 된장찌개 저거 시골 된장 엄마가 준 거거든? 완전 맛있어. 완전 고기 반 밥 반이야. 태어나서 육회를 처음 만들어봤어. 보통 엄마가 해주거나 사먹거나 맞아. 여기에 들어있는 버섯 진짜 맛있어. 이게 황금팽인가? 그 저번에 마라샹궈에도 넣었어. 그거야. 되었구나. 여기 안 뜨거워 보여도 주물이라서 뜨거워. 잘 먹었습니다.